싱거리 우류코기 백지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 합의로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인천 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가 싱거리 우류코기 백지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싱고리 오유코기 백지화 인천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인천에서도 건립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사고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반경 3km 이내엔 접근할 수 없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위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왜 교과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가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교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작은 사고는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비례로 따졌을 때 한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략 17% 정도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천시민사회가 발전시설에 예민한 건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 때문입니다. 인천에는 70여 개의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전기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대기 오염과 송전탑 피해 등은 인천시민이 떠안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혜택만 보는 겁니다. 때문에 원자력과 화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발전소 자금률만 따지면 원전은 어디다 줘야 되냐? 네, 전 서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3%뿐이지 않습니까? 3%뿐이. 인천의 원전 전기 자금률이 300%인가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 발전소의 균형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발전소가 이렇게 대량으로 계속 지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첫 출발이 싱고리 오류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최대 쟁점 중 하나입니다. 싱고리 오류콕의 백지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 합의로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인천행동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본격적인 백지화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관련 교수 등은 원전 매몰 비용과 전기료 인상 등을 이유로 싱고리 오류코기 백지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